설마 이것도 비법이에요? 네, 이것도 비법이에요. 어머, 이건 또 무슨 비법이에요? 이렇게 뼈 있는 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뼈와 안구 사이로 숟가락을 넣어 안쪽, 바깥쪽, 위, 아래 순으로 눌러 자극해주면 끝! 어때요? 간단하죠? 이번엔 냉장고를 여는 안유진 씨. 와! 안 그래도 오늘 춤추느랴 운동하랴 출출했는데 오늘의 메뉴는? 오! 고등어! 국민 반찬 고등어. 이 고등어를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? 고등어 우리가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반찬이지만 이거 피부에 또 하면 기가 막힌 또 재료예요. 아, 어머니 먹는 거 가지고 진짜 어떻게 고등어를 피부했어요? 아, 근데 이게 보기보다 효과가 그만이에요. 그래요? 네. 아니 이걸로 뭐 하시게요? 아, 이걸로 얼굴에 영양을 주는 거죠. 피살주름 제거 비법 그 마지막 잔주름 없애는 고등어 팩. 고등어 우유, 녹차가루, 참기름을 준비해 주시고 핏물을 제거한 고등어를 우유에 1시간 정도 담가 비린내를 완전히 없애는 게 포인트. 1시간 후 우유에 담가놨던 고등어와 우유 한 컵, 녹차가루와 참기름을 넣고 잘 갈아줍니다. 얼굴이 건조해지면 잔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.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고등어 팩만 있으면 이제 그런 걱정은 끝! 여기서 잠깐! 고등어 팩을 하면 얼마나 촉촉해질까? 직접 실험에 나선 제작진! 팩하기 전과 후 수분도의 차이는? 아, 선생님 진짜 고등어로 팩을 해도 되는 거예요? 아, 약간 냄새 나지 않을까요? 피부에 괜찮을까요? 안 해보세요. 고등어에는 DHA, 또 불포화 지방산, 또 B6 이런 그 비타민이 풍부하죠.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. 또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단, 고등어는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전에 테스트하고 쓰시는 것이 안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과연 그 결과는? 고등어 팩을 한 후 모두 10% 이상 수분도가 증가했네요.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. 아, 정말요? 네. 아니, 오늘 피부가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예뻐진 것 같다고요. 네,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면 50대, 60대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. 정말요? 네. 저 오늘 민낯으로 거리 활보해도 될까요? 아, 그럼요. 오늘도 동안 비결 찾기 대성공. 3대 주름 타파 비법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거북이 목 운동법. 두 번째, 빨대 스트레칭. 마지막으로 고등어 팩까지.